에이,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한국이 갑자기 날씨가 싸늘해졌어요. 엄청 추운 건 아닌데 진짜로 이제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의 또 리퀘스트가 있었습니다. 영구의 드릴을 한번 들어보라는 리퀘스트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봅니다. 영구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허퉁 태택,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허퉁 태택. 해석해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잔인했다. 뭐 때문에 잔인했을까 보니까 이게 구글 번역에서 가사 해석을 정말 깔끔하게 해줘서 이해가 확실히 됐어요. 근데 유튜브에선 전혀 말할 수 없는 주제였어. 여기 영구 말고도 참여한 뭐 19원의 써니 본 모두 가사의 수위가 매우 셉니다. 예, 뭐 너의 아내와 나는 그것을 한다, 뭐 약간 이런 거 있죠. 저는 뭐 약간 이런 가사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냐 하면 GTA5 같은 가사다. 저희 뭐 GTA5에서 일탈적인 행위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GTA5 참 즐겨하는 게임인데 GTA에서 일어나는 일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패치즈가 드릴을 만들었어요. 영구가 드릴 음악을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좀처럼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돼요. 사실 저는 이 곡을 아직까지 못 들어봤고 가사 해석만 해놓고 어떤 느낌인지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의 허퉁 태택 featuring 19원의 Sunny Bone produced by 스패치즈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구찌 머플러. 에이 에이 에이. 이거 머플러 뒤집어 쓰니까 그거 같다. 딥셋. 주엘저 산타나 같네요. 에이 에이 에이. 오. 야, 누누이 말했죠. 영구는 태국 힙합 최고의 훅 메이커입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진짜 독특한 훅을 또 만들어내죠. 맞아, 원밀의 형도 이제는 좀 활발히 활동했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그런 게 느껴져요. 원밀의 형인데 형제가 약간, 저도 약간 들어보면 외국인이지만 원밀의 랩 스타일과 뭔가 약간 좀 비슷한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이브가 확실히 형제라서 공유되는 게 있나 봐요. 음악적 바이브가 신기해요. 이거 되게 처음에는 훅 들었을 때 뭐지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역시 영구다. 영구다, 이 생각이 딱 드네요. 근데 저 약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곡이 무슨 이슈가 있나요? 확실한 건 아닌데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곡에 대해서 P90D와 연관지어서 뭔가 디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는데 확실한 게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게 말은 못하겠지만 뭐가 이슈가 있나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이 써니본도 되게 약간 톤이 차분하면서도 랩을 되게 좀 정확하게 잘 뱉는 것 같아요. 에이 에이 에이. 막 임팩트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영구의 훅이 이 곡을 좀 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여기 19원에 주목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형제가 다 랩을 하고 있으면 일단 원밀은 원밀로서 이렇게 좀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형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예전에도 리액션 비디오들을 19원에서의 리액션 비디오들을 조금씩 만들어 왔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19원에서의 랩 스타일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도 뭔가 좀 잘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써니본은 좀 약간 패션도 그렇고 랩하는 바이브가 오리지널리티에 좀 가까운 느낌?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태국 힙합 씬이 지금 드릴이 한창이네요. 아 진짜 요즘 많은 래퍼들이 드릴 음악을 시도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뭔가 UK의 어떤 전유물로 갖고 있었던 드릴 음악인데 아시아 래퍼들도 아시아만의 바이브로 뭔가 UK 드릴만큼이나 멋진 음악적인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니까. 가사적인 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해석을 해보니까 언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유튜브에서 저희가 GTA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 자주 행하는 일들,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chillin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